아니 근데 오늘 나오신다는 얘기 듣고 선수분들이 루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찬 씨 무슨 선물이에요? 아, 저희가 이번에 그 여자 단체 양궁전에서 저희 네네네. 그 BTS님들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그게 안 틀어졌다고. 아니 강채영 선수가 맞아요. 예, 들었어요. 맞아요. 네. 들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커버를 좀 해왔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 루시 버전으로 BTS의 곡 박수 한번 쳐서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와, 너무 좋은데요. 일단 이 곡의 신청자셨던 우리 강채영 선수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아쉬움이 좀 해소되셨나요? 제가 시청해서 불러주신 것도 너무 영광이고 네. 또 BTS와 또 다른 매력으로 이제 밴드에 더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. 그런가 하면 우리 안산 선수는 이게 밴드지라고 야, 급하게 딱 적으셨는데 그게 바로 마음의 표현인가요, 지금? 예. 네. 아 그래도 한마디 또 이렇게 해주셔야죠. 네. 이게 밴드죠. 감사합니다. 우리 루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